HK이노엔 또 크래프톤 이게 또 IPO 이제 줄줄이 이제 청약 일정들이 지금 오늘 이제 마무리되는 게 있고 또 이제 다음 8월 달부터 또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제 카뱅 청약 증거금 이제 환불되면 그 돈으로 여기 이제 투자해야지라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은 청약 진행 일정부터 좀 체크해 볼게요. 네. 네, 오늘이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1%대 낙폭을 보이고 있어서 투자자 네. 여러분들 조금 마음이 타실 것 같은데 아마 이 지금 7월 말 8월 초에 계속해서 IPO들이 많이 진행되는 것, IPO 슈퍼위크로 지금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건수도 많고 대형 IPO도 눈에 띄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도 좀 시장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7월 한 달을 돌이켜보면 뭐 오비고, SD바이오센서, 맥스트, 에브리봇, 카카오뱅크 등 이 눈에 띄는 공모주 청약이 잇따라 진행이 됐는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역시 관심이 가는 공모 IPO 청약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K이노엔이 오늘까지 이제 청약을 받고요. 네. 그리고 크래프톤, 원티드랩, 플래티어, 엠로, 딥노이드, 한컴, 라이프케어 등이 다음 주에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HK 이노에는 그 예전에 우리 한참 지금 코로나 상황 아닐 때 술 한잔 하면 마시는 그거 제품 하는 회사죠. 네, 맞습니다. 네, 네. 헛개수 뭐 등등. 네, 그 회사거든요. 이게 바이오 회사로 이제 거듭난 것 같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좀 오늘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이제 계산 잘해서 줄줄이 청약에 이제 같이 참여해야죠. 예. 네, 어떻게 하면 좀 가능할까요? 이 청약 접수가 마감이 되고 네. 보통 이제 배정을 받은 다음에 통상 한 2영업일 뒤에 환불금이 네. 다시 환불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정된 일정을 감안한다면 오늘 HKN 이노엔의 청약을 하고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이제 환불을 받게 되는데 그 화요일 날이 또 크래프톤의 청약 마감일이거든요. 그러면 또 크래프톤 청약이 가능하고 그러면 또 크래프톤의 청약 환불을 받으면 그 다음 또 청약에 들어갈 수 있는 줄줄이 청약이 가능한 그런 일정들입니다. 그만큼 지금 IPO가 아주 빼곡하게 빽빽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카카오페이가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중에 지금 플래티어와 엠로가 8월 4일과 5일에 청약을 받는데 네. 원래 카카오페이가 그 일정에 IPO를 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렇게 치면 HK 이노엔 그다음에 환불금 받아서 크래프톤 다시 환불금 받아서 카카오페이 이렇게 청약이 가능한 물론 그 시작이 카카오뱅크부터 시작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뱅크 네, 네, 청약하고 환불금 받아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사실 카카오페이는 지금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 또 요구를 그래요. 받아서 정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정이 좀 미뤄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IPO 건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잘 여기서 옥석을 가려내신다면 네. 좋은 투자 기회를 좀 얻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앞서서 이제 플래티어와 엠로 이후에도 그 다음 주에 롯데렌탈, S&D, 브레인즈 컴퍼니, 아주스틸 이 청약을 동시에 또 월요일과 화요일에 그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또 청약을 받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투자자들에게는 어쨌든 투자 기회가 계속해서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옥석을 잘 가려내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 뭐 시장 좀 낙폭 크지만 그래도 이제 8월부터 여러분은 나름의 그 아이돌 스케줄을 황금 일정으로 이렇게 한다는 느낌으로 가셔도 좀 기분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는 늘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이 고평가 논란도 있잖아요. 네. 네 HK이노엔, 크래프톤 등 공모 관련 시장 평가는 어떤지 정리하시죠. 네. 네. 일단은 뭐 눈에 띄는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또 역시 주의해야 될 점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투자자분들이 잘 저울질을 하셔서 네. 결정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HK이노엔은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숙취 해소 음료를 만드는 네. 그 컨디션으로 유명한 네. 그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CJ 제일제당의 제약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물적 분할 이후에 한국 콜마 그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콜마가 최대 주주로 지분 50.7%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네. 뭐 신약 연구 개발 성공한 그런 경력도 갖고 있고 또 수익 사업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기관 수요 예측에서 1871대 1의 경쟁률,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거든요. 네. 최근 10년 동안 IPO 시장에서 코스닥 상장사 중에 제약 바이오 업종 기준 역대 최고치 이 수요 예측
경쟁률을 보였으니까 네.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의무 보유 확약률이 한 13.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보유 확약률에서는 아예 설정을 안 한 기관도 있었고 네. 그 확약률이 상당히 낮다.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바로 매물이 많이 쏟아질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크다는 네.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네. 잘 판단하셔서 투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복 청약은 일단 안 된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차례 소개가 됐었습니다만 배틀그라운드라는 인기 게임을 보유한 그런 게임 업체죠. 공모가가 희망 범위 최상단인 49만 8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 그 액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네. 10주만 청약을 한다고 해도 거의 250만 원가량을 일단은 청약 증거금으로 그렇죠. 네. 내야 한다는 점 이런 점들은 좀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렇죠. 액수일 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수요 예측이 243대 1로 상당히 부진합니다. 과거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SK IE 테크놀로지 혹은 카카오뱅크 이런 비슷한 덩치의 공모주랑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에는 뭐 1000대 1을 뭐 훌쩍 넘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크래프톤은 243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떤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는지 한번 투자자 여러분들 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증권 신고서 정정을 통해서 한번 공모 희망가액 범위를 하향 조정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네. 고평가 논란이 있다는 점도 역시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페이가 이제 연기가 되면서 네. 오히려 같은 날 붙게 됐었던 플래티어와 엠노라는 좀 상대적으로 작은 이 업체한테는 좀 기회로 또 작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플래티어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 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디지털 전환 통합 사업 영역 확대 뭐 이런 점들이 투자 포인트로 지금 꼽히고 있고요. 유사 업체로는 뭐 핸디소프트, 코리아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종 관련 업종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신다면 플래티어라는 업체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엠로는 기업 경영을 돕는 공급망 관리 SCM이라고 하는데 이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SCM 시장 점유율 1위라는 또 그런 메리트 경쟁력이 있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이 국내 SCM 솔루션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라서 향후 성장 가능성, 성장 기대감이 크다는 점은 또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